천문대학교 2023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 식이 8월 14일 오전 11시부터 본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축사 영상, 학사 보고, 졸업 식사, 학위 증여와 상장 수여, 축사, 답사, 교과제 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사는 18명, 석사는 60명, 학사는 총 449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학교 발전에 기여한 졸업생은 총장상, 단과대학장상, 글로벌 서번트 리더상을 받았습니다. 문성재 총장은 졸업생을 위한 조언과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나간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리면서 여러분의 장도에 현재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후기 학위 수여식은 참석자가 교과를 제창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됐고 박사 논문을 마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장상 이렇게 받게 될 거를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나 이런 학업적 성취감을 이렇게 확실히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선문대를 졸업한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제 이름을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SUBS 방송국 임채은이었습니다.